토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해포왕 기바. 아, 역시. 아, 강승자. 야, 제목 세다. 역시, 예. 바로 강승장이야.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몸을 많이 사리는데 예전에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았었어요. 특히나 이제 옳지 않은 것들은 꼭 이렇게 시정을 하고 넘어갔었어야 했는데 예. 행사를 가려고 이제 메이크업, 풀 메이크업 다 하고 헤어도 막 하고 이제 행사하니까 옷도 굉장히 좀 이제 야하게 입고 근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전봇대 앞으로 싹 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저는 딱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네, 저는 차 안에 있고 예. 그 사람은 전봇대 앞에 딱 서 있고 예. 밖에. 그러더니 짠! 하는 거예요. 어? 어. 바바리맨이었던 거예요. 보통 여자들은 예. 아! 이러잖아요. 예. 그쵸. 저 그게 그냥 야, 너!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발이니? 네, 근데 순간 저는 거기서 쟤를 잡아야겠다. 어머. 너 거기 서! 그때 때마침 저희 댄서 오빠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빠 쟤 잡아! 그랬더니 오빠가 어? 어? 그랬더니 차를 타더니 차를 갑자기 역전을 해갖고 그 사람 잡았어요. 어, 그게 지금 역진이세요. 그게 지금 밤인가요? 낮인가요? 대낮 2시였어요. 2시. 낮 2시. 압구정동에. 한복판에.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서 가발이맨이 예.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디바의 비키 앞에서 진짜 큰 용기를 냈어요. 비키 앞에서. 아니 그분은 비키신지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이왕 있죠. 이왕 보여줄 거 비키 보여. 잡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길바닥에 딱 넘어졌는데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은 막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미쳤어 그래서 막 저희가 막 혼을 냈어요. 길바닥에서. 근데 머리 메이크업 다 하고 옷 막 다 쏘고 입고 부츠 신고 누가 봐도 디바의 비키가 사람 때리고 있는 거고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 그거였구나. 어, 사람들이 우성우성 막 물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머, 야, 야, 쟤 디바의 비키 아니야? 어머, 어머, 그러니까. 야, 쟤 사람 때려, 사람 때려, 사람 때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얘기라도 하고 때리지. 어, 아니, 그때 상황이, 그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일단은 걔는 맞고 봐야 되는 거니까. 사바리맨이에요. 같이 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오 이건 안 되겠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저기 서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고 짠 해가지고 제가 야 너 거기서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 그러면 뭐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 해명을 안 했었으면 네. 신문에 날 만큼의 그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비키가 그냥 일반인을 폭행한 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도 남자를 네, 그것도 옷 벗겨서 비키가 대낮에서 빼벗겨 폭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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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알고 봤더니 네.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유명한 바바리맨이라고 아, 저 말고도 네. 많은 여자들이 당했는데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한 이후에 사라지셨어요. 어머. 비키 언니 같은 경우는 좀 파이팅이 넘치세요. 불의를 아, 보면 예. 좀 많이 못 참는 성격이시라서. 네. 어떤 일이 또 있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디바가 밤업소 일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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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 이제 무대에서 저희가 노래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취하신 그쵸, 분들이 그쵸, 예. 앞에서 좀 그쵸. 많이 계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비키 언니가 마이크를 잡더니 뭐 오. 누구를 봤는지 야 오, 매니저 쟤 잡아! 이러는 거예요. 노래 네. 하다가? 네. 바로 처리해야 돼. 비키 씨 바로 처리해야 돼. 저희가 근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예. 이제 다 끝나고 내려갔더니 그 매니저가 진짜 그 남자를 잡아놨더라고요. 대기실에 잡아놨다고요? 저는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 예. 관객들하고 호흡을 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뭐 손도 좀 잡아주고 근데 유독 그분이 저희한테 야, 에이, 뭐 이러면서 아, 이리 와봐 막 이러면서 하시는 예. 거예요. 열받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데.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예. 예. 그래서 딱 가가지고 앞에 가서 매니저 잡아. 잡아.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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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이래가지고. 아, 무조건 잡아. 네. 여기서 좀 프로답게 하려고 했으면 네, 힙합 가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다가 좀 이상하게 하면 When I say 제, you say 잡아. 제, 잡아. 제, 잡아. 매니저분들이 정말 바쁘셨겠어요. 스케줄도 잡고 그런 분도 잡고. 근데 아까 지금 잡아 이게 예. 이게 많이 해본 잡아. 그죠 잡아. 그래서 좋아가지고.